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시설 개론 기본 이론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이론 과정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시설 개론의 전반적인 이론 정립을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이론을 자주 반복해서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 구조 총론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 그러면 이 구조 총론 쪽에서는 뭐 기본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 두 문제가 기출이 되는데, 자, 한 문제는 하중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하중 파트. 하중만 나오고, 그리고 한 문제는 구조에 대해서 건축물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특징 이런 부분을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우리가 나가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이제부터 상대 평가가 되는데 1차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인원을 차단할 겁니다. 약한 1차에서 뭐 예를 합격생이 1000명을 합격시키고자 한다 하면 약 1.5배수 정도를 1차에서 뽑을 겁니다. 1.5배. 그래서 1차에서 어느 정도 난이도 조절하고 2차에서 일부 난이도 조절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공부 학습을 하죠. 그래서 1차가 회계원리나 시설 개론 중에 한 과목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중과 구조 파트 이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하중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중. 그래서 첫 번째로 고정 하중 데드로드 개념이 나오죠. 고정 하중. 자, 고정 하중이라는 것은 영어로 되도록 더뭐 사하중이라고도 칭합니다. 사하중. 그래서 구조물 자체의 무게죠. 그래서 보통 건축물의 공작물 구조의 자체의 무게 바로 구조물의 차중을 뜻합니다. 구조물의 차중이다. 자체의 무게라는 거죠. 차중. 이 자체의 무게를 우리가 고정 하중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데드로드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구조물 존치 기간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바로 장기 하중이죠. 건축물의 이제 그래서 이제 고정 하중은 장기 하중에 속하겠네. 그래서 기간으로 따졌을 때 장기 하중이요.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죠. 이 수직 하중으로 작용이 됩니다. 또는 연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래 연직이라는 것은 지구 중심 방향을 연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장기 하중이면서 수직 하중, 연직 하중으로 작용이 되는 것이 고정 하중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죠. 기둥이나 보 같은 거 있죠. 뭐 벽이나 이런 거죠. 바닥. 이런 무게가 바로 고정 하중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조의 무게가 기본 고정 하중 개념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죠. 비구조부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럼 비구조부재를 뭐 비내력 부분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구조부재란 것은 뭐 이런 기초나 기둥이나 이런 것 같이 상부의 하중이나 외력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부재를 구조부재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 그런데 안일비자 붙인 거죠. 그러하지 아니야. 그러면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부재, 비구조부재라든지 건축 설비 부분은 자, 부착이 돼야 된다. 구조체, 구조물에. 이 부착이 된 것들은 고정 하중으로 우리가 봐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비구조 부재들은 어떤 게 있는가? 뭐 마감 제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비구조 부재의 대표적으로 자, 벽에서 비내력벽 부분이 바로 이제 보통 비내력벽 칸막이 벽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제 비내력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착된 비구조 부재는 바로 저겁니다. 고정하중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조적 쪽 칸막이 벽. 자, 이 조적 쪽 칸막이 벽은 조적조는 벽돌이나 블록이나 이런 것을 시멘트 모로란 결합제를 써서 쌓아 올린 거죠. 그래서 조적 쪽 칸막이 벽은 고정하중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부착된 것들, 건축 설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착 여부 가지고 따진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마감재도 부착된 마감재는 비구조 부재이기 때문에 고정하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타일 같은 거, 타일은 부착이 돼 있죠. 이런 것은 고정하중으로 봐준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측면에 해당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정하중이 많이 나가는 건물이 대표적으로 자중이 많이 나가는 건물이 보면 자, 이런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고정하중이 많이 나가는 거죠. 쉽게 일체식 구조들. 일체식 구조.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든지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런 것이 일체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 보통 이런 구조들이 일체식 구조가 자중이 많이 나가야 자중이 많이 나가는 형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요 2.4톤에 해당이 됩니다. 2.4톤에 해당이 되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는 2.5톤입니다. 1입방미터가 그래서 많이 나가는 건물의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얘는 움직일 수 없는 불변하중에 속한다는 점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라중 개념이 나옵니다. 하라중. 라이브로드 하라중. 자, 하라중 개념은 하라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의미하죠. 라이브로드 하라중. 하라중은 보통 건축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건축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하중입니다. 발생되는 하중을 우리가 뜻하게 됩니다. 하중으로서 뭐 대표적으로 뭐 바닥이나 지붕이 실리는 하중들이 바로 하라중. 그래서 하라중을 적재 하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적재 하중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사람이라든지 가구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라중 개념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번 개념은 뭐 구조 기준의 용어죠. 그래서 하라중은 점유 사용에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하중으로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최대 하중으로 하라 이겁니다. 그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2번에 건축물 각실별 바닥의 용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라중은 분포 특성 파악이 어렵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내부에 실리는 하중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용도의 분포 특성 파악은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건물을 지어놨는데 거기 사람들이 잘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 하라중이 적은 것이고. 그래서 분포 특성 파악은 어려운 것이 특징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뭐 3번에 공동주택의 공용시라고 그 이제 등분포 하라중이었죠. 폐지 16페이지 보시면 기본 등분포 하라중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데
우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것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도가 주택일 때는 주거용 건축물의 그 실은 2kg 유톤 퍼 제곱미터로 보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먼저 그러면 2kg 유톤 퍼 제곱 그 실, 그 실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수치는 최소 수치를 의미합니다. 이게 최소한 이걸로 설계하라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2km, 자, 2kg 유톤 퍼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상을 의미합니다. 최소한 이걸로 설계하라. 최소를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의 그 실, 그러면 그 실은 주거나 집무, 집회, 오락, 그 건축법의 그 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주나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그 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실은 2kg 유톤 퍼 제곱미터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공용실은 자,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거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되기 때문에 5kg 유톤 퍼 제곱미터로 설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발코니, 그럼 거실은 이렇게 설계하는데 자, 발코니는 출입바닥 하라 중에 1.5배다는 거예요. 발코니 개념이. 그래서 발코니는 출입바닥, 그러면 보통 공동주택 거실이 2니까, 그러면 이거 1.5배가 된다는 거죠. 이거의 1점, 출입바닥 2에 곱하기 1.5가 되니까 3kg 유톤 퍼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계하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최대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최대는 5kg 유톤 퍼 제곱미터로 하라는 겁니다. 최대 개념이. 그래서 이거는 최소 개념을 의미합니다. 최소한 이걸. 그래서 발코니 부분이 거실보다 더 하라중을 많이 보고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삿짐을 우리가 옮기게 되면 보통 이 어딥니까? 발코니 부분에 자, 사다리차를 대고 모든 짐이 운반이 되죠. 안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발코니는 사변이 고정되는 슬랩으로 바닥판으로 설계되는 게 아니라 보통 뭐 1변이나 2변 고정이나 3변 고정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3kg 유톤 퍼 제곱미터로 하라중이 적재된 설계에서 그만큼 우리가 뭐 철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배근 설계를 할때 튼튼하게 설계하라는 뜻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거실보다는 발코니가 하라중을 크게 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하라중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판이 있을 때 하중이 이렇게 한 군데만 적용되는 그래서 이제 집중 하라중 개념이고 기계를 설치하면 집중 하라중 개념이 됩니다. 한 곳에 점정 이걸 집중 하라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하중이 분포가 되면 이것이 등분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하중이 이런 식으로 작용되는 것을 등분포 하라중이라고 합니다. 등분포 하라중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아파트는 등분포 하라중으로 설계하고, 근데 건축물에 따라서 기계 설치죠. 그럼 이거하고 집중하고 등분포 두 개가 다 있을 땐더큰 하중 효과, 더큰걸 기준으로 우리가 설계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안정을 위해서 그 측면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하라중적인 측면에서, 자, 우리가 이거죠. 비구조부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비구조부재나 보통 건축 설비 부분은 부착이 안 돼야 돼요. 부착이 되지 않은 것은 하라중으로 봅니다. 하라중.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비구조부재에서 칸막이, 그래서 경량 칸막이 내가면에 그래서 이 가동성 경량 칸막이, 가동성 이 경량 칸막이 벽은 이것은 부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라중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착이 된 것들은 고정하중이고 부착이 되지 않는 것은 하라중으로 설계된다는 점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감재도 부착이 되는 것은 고정하중이고 부착이 되지 않는 것은 하라중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바닥에 카펫을 깔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하라중 개념으로 설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적설하중 스노우로드를 보도록 합니다. 적설하중. 세 번째, 자, 적설하중. 적설하중은 지붕에 쌓이는 눈의 무게를 우리가 적설하중이라 표현하죠. 그래서 이 적설하중 개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실 거, 지붕에 쌓이는 눈의 무게가 적설하중이죠. 그러면 적설하중은 일반적으로 단기하중으로 설계를 합니다. 단기하중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다슬 지역에서는 장기하중으로 봐줍니다. 다슬 지역에서는 장기하중으로 설계합니다. 그럼 다슬 지역은 최소 이제 눈이 한 1m 이상 쌓여 있는 곳을 다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슬 지역에서는 장기하중이잖아요. 보통은 단기하중으로 설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설하중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영향을 줘요. 자, 적설하중에는 적설하중 계산을 할 때는 보통 눈의 단위 중량이 영향을 줍니다. 눈의 단위 중량이 영향을 주는 거고 그리고 적설량, 적설 깊이죠. 영향을 주는 거죠. 적설 깊이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설하중 설계시는 이제 지붕의 형상이나 경사도 형상이나 이런 기울기죠. 네, 형상이나 이런 기울기, 이 경사도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지붕이 경사가 가파르게 보통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요소를 설계 요소에 잡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보통 지상 적설하중의 자, 기본값은 제형 기간을 보통 제형 기간은 기후에 대한 제형 기간은 100년이 됩니다. 100년. 지진만 예외고 제형 기간은 기본 100년을 기준 잡습니다. 자, 최근에 몇 년만 고려해서 눈이 안 온다 해서 적설하중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과거 100년간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게 제형기간 100년대입니다. 그러면 적설하중이나 풍하중의 제형기간은 100년 기준이 됩니다. 지진만 2400년이고 기본 우리가 적설이나 풍하중은 제형기간을 100년으로 잡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지상 적설하중의 보통 자 최소 기준은 저걸로 잡습니다. 최소 지상 적설하중은 최소 이제 지상 적설하중을 보통 적설하중은 0.5kN per 제곱미터로 봅니다. kN per 제곱미터로 봅니다. 자, 그러면 kN per 제곱미터 이거는 1kg에 100kg입니다. 그래서 50kg로 보면 되죠. 제곱미터다. 보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실이었죠? 그실은 2kN per 제곱미터였죠. 그러면 약 200kg입니다. 약 면적당 200kg가 적재되는 걸로 설계를 하자는 겁니다. 보시고. 22회 시험에는 제형 기간이죠. 적설하중 100년이 정답이 되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페이지 18페이지 4번에 지진하중 개념이 없네. 지진하중. 자, 지진하중이라는 것은 지진이 이제 건축물에 미치는 거죠.
지진이 이제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 지진 하중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포항이나 경주 이런 데 지진이 많이 생겼었죠. 그러면 지진 하중은 지진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원칙은 행력, 수평력으로 작용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진 하중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면 지진 하중. 지진 하중은 일반적으로 이것은 행력, 수평력으로 봅니다. 행력, 수평력. 행력으로 설계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행력으로 설계를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시고 지진이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이때 지진력에 대해서 2번 해놔죠. 지진력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 지진력 또는 지진하중이라고도 표현하죠. 지진하중. 그럼 지진력은 고정하중에다가 고정하중, 적지하중인 하라중 두 가지 합에다가 수평진도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겁니다. 같은 진도의 지진이 오면 하중이 증가되면 지진력, 지진하중도 커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르게 쓰면 건물의 질량 아닙니까? 건물의 질량에다가 지방가속 수평진도에 지방가속도를 곱한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우리가 지진하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게를 줄여야 돼, 질량을. 그래서 사람도 나이 들면서 몸무게가 증가하면서 관절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뼈대는 같은데 자꾸 몸무게가 증가하니까 지진력이 증가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면 됐고 그 다음에 3번의 내진 능력 표기는 수정 매력을 진도 등급으로 우리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지진의 규모를 할 때 리트 규모로 표현하지만 이건 내진 능력 표기법이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어느 날에 뭐 일본이나 뭐 인도네시아 뭐 저런데 칠레 이런 미국에는 지진이 왔을 때 보통 표현하는 것은 그 규모죠. 그래서 지진의 규모를 나타낼 때는 리터 규모로 나타냈지만 여기서는 내진 능력 표기 방법이 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강도 설계, 한계 상태 설계를 한계 상태 설계법 시행할 경우는 보통 하중계수, 지진 하중계수를 1로 봐줍니다. 최대로 봐줍니다. 100% 1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허용 응력 설계를 할 때인데 허용 응력 설계를 수행할 때는 보통 허용 응력은 사용 하중을 고려하기 때문에 1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0.7로 지진 하중계수를 0.7로 우리가 봐주게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6번에 보면 필로티. 자, 필로티라는 것은 1층 부분을 기둥 형태로 세우는 걸 필로티죠. 그래서 이제 필로티는 내진 설계상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 지진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하면 쉽게 붕괴될 수가 있어요. 포항과 같이 이렇게 필로티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해서 튼튼하게 필로티 구조를 설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로티는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한다는 거, 지진 하중으로 설계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분자 해 두십시오. 그 측면자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뭐 내진을 다루는 기술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진은 자 튼튼하게 만들겠다. 지진이나 이런 진동이 견디도록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이 내진이에요. 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나 뭐 철골 철근 콘크리트
튼튼하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기본 내진이에요. 내진.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게. 강성은 외력이나 하중이 작용했을 때 변형이 적은 성질을 우리가 강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강성을 좋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1번 내진이고요. 그리고 재진은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조 질량 감색이라는 재진 장치를 이용해서 원래 원리는 추의 원리입니다. 자, 초고층 건물을 지으니까요. 지진이 오니까 상층이 너무 흔들립니다. 못 삽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건축 이제 그 내진 학자가 이렇게 추를 이렇게 매달아서 건물 위에도 추를 딱 매달아가 흔들으니까 추가 이렇게 흔들 반대로 흔들면서 그 힘을 상쇄해 주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 재진 장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진 장치는 별도의 장치를 이용해서 그 지진력을 흡수하는 기술을 우리가 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과 이런 대형 건축물에 이 재진을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진은 이런 추 같은 게 무게 잡아주는 것을 상층에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의 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건축물에 하고 그다음에 대형 컴퓨터 슈퍼컴퓨터, 대형 컴퓨터나 개척기 이런 것까지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형 건축물 이런 데 우리가 쓸 수밖에 없죠. 소형 건물에 일반화될 수 없는 것이 재진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얘는 집안의 종류와 관계없어요. 집안 계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집안의 종류에 영향 없이 적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 형식, 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든지, 예를 들어 초고층 건물도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단지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뿐이죠. 그리고 뭐 철근 콘크리트로 짓든지 철골로 짓든지 어떤 구조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어떤 데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재진의 좋은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지진에. 그리고 면진 개념은 구조물, 건축물 같은 구조물과 집안을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 면진 기술은 어떤 경우에 쓰는가 하면요. 자, 보통 디자인 측면이나 이런 것상, 외관상 상부 구조물을 튼튼하게 못, 보강을 못하는 경우 있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 면진 기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면진 기술은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건축물에, 자, 이 집안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집안의 진동하고 건축물의 진동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 이런, 다른 재료, 탄성 재료를 써서, 여기 진동하고 여기 진동을 다르게 하는 게, 여기 재료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동을, 지진파고 오면 그 진동을 건물에 전달을 적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면진 기술의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진은 지방과 구조물을 분리해서 진동 주기를 인위적으로 다르게 하겠다는 것이 면진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진 설계 해놨죠. 뭐 내진 설계는 기본적으로 뭐 여기에서 뭐 10회 때 기출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뭐 지문상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출제됐던 것이 바로 저겁니다. 10회 때가 4번 가지고 냈었습니다. 평면 개시 비정형 평면보다 정형 평면 비틀림 효과를 억제하는데, 쉽게 우리가 이렇게 썼어야지 안전하죠. 이렇게 비정형으로 있으면 쉽게 비틀릴 수 있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형 평면으로 설계하자는 거고, 그리고 3번 개념 가지고, 3번 개념 이거 아닙니까? 이거 3번은. 자, 무게가 많이 나가면 지진력은 커져요. 그래서 최대한 건축물의 불필요한 하중을 줄여주시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무게를 줄여야 돼요. 자, 그 측면이고. 그리고 이제 5번에 기둥 파괴보단 보파괴를 유도하고. 자, 기둥이 파괴되면 건물 자체가 넘어가죠? 보는 일부 파괴잖아요.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러나죠? 전단 파괴보단 힘 파괴를 유도하라 이겁니다. 기둥이 파괴되면 그게 전단 파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힘 파괴는 보가 파괴되는 거예요. 보는 처지면서 힘은 휘어지면 서서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기둥보다는 보파괴를 유도하라. 다르게 전당계보다는 힘 파괴를 유도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놔두시고, 결과적으로 보가 지진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설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6번에 건물의 고유 진동 주기가 증가할수록 지진 하중은 감소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건축물이 있을 때, 이 건축물의 고유 진동 주기가 있습니다. 진동 주기가, 건축물의 층수가 높을수록 진동 주기가 길어집니다. 그러면 이 고유 진동 주기하고 지진 하중은 정확히 따지면 제곱근의 반비례 관계, 제곱근의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길어지면 지진 하중은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 측면상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의 풍하중, 바람이 건축물에 미치는 거죠. 풍하중. 그럼 풍하중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풍하중은 나와도 답은 잘안 됩니다. 답의 유도는 풍하중은 유일하게 답의 유도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러면 건축물이 높아지면 풍하중도 증가가 되는 것이 기본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 개념이 시험 지문의 두 문은 앞부분하고 뒷부분 잘라서 해가 다른 해에 나왔었습니다. 풍하중은 주골조, 주뼈대 있죠? 골조, 자, 수평풍하중이 있고, 그리고 지붕이죠? 지붕. 우리도 이 지붕이 바람 맞잖아요? 주뼈대, 그리고 지붕, 그리고 외장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풍하중은 각각 설계 풍합에다가 유효수온 면적 곱한 거죠. 자, 설계 풍합에다가 유효수압 면적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유효수압 면적은 무엇을 유효수압 면적이라 하는가 하면, 자, 이겁니다. 건축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풍 방향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불어오면 이거의 직각, 이풍 방향의 직각 수평 투역 면적이 유효수압 면적이에요. 유효수압 면적은 풍 방향의 직각 수평 투역 면적이 우리가 유효수압 면적이 돼요. 바람을 받는 면적이 크면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태풍이 불 때는 우비 입고 나가시고 유효수압 면적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최대한 적게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산을 펼치면 유효수압 면적이 늘어나죠. 그럼 날아가는 거죠. 우산 다 파괴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곱해서 우리가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측면을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앞전은 2회 시험은 7번이 언급돼서 나왔죠. 풍화중의 자 설계 속도압은 공기의 밀도, 자 밀도가 이제 클수록 비례관계죠. 그리고 설계 풍속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제곱에. 그래서 이제 설계 풍속이나 밀도하고는 그래서 이제 차이점은 비례 제곱의 비례입니다. 비례 관계가 되죠. 아, 뭐 그래서 그때 뭐 반비례 이렇게 해서 언급이 되죠. 풍속이 자 설계 풍속이 클수록 뭐 커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가 개념을 가지고 언급했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이 약간 종합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구조 기준에 들어가서 어려운 점을 따다내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답은 간단한 데서 많이 유도식입니다. 앞전에도 적설화중 제형기간 100년 이기 정답이 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갈 때 최선을 다해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1장 문제는 약간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하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본 쉬운 데서 답을 유도 많이 시키니까 기본에 충실해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하중을 했고 다음 시간은 건축 구조의 분류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